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대학교 경영학과 백채연입니다. 오늘 기후위기랑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해볼 건데, 올해 코로나가 유행하잖아? 그래서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마스크 착용은 어때? 불편해? 불편해.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지. 왜냐면 피부 트러블도, 여자들은 알겠지만 피부 트러블도 많이 나고 마스크 끼고, 그럼 이제 마스크 보면 이거 보듯이 다 마스크에도 화장품 묻고, 그러니까 마스크 불편하지. 많이 불편하지. 이 코로나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처음 들어보는데. 코로나랑 기후 변화랑 연관이 있나? 그러니까 나도 못 들어봤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인데,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나 가스 같은 걸 좀 줄였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대중교통 이용하면 탄소도 줄어들고 괜찮을 것 같은데? 탄소 배출 때문에 온실가스가 생기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고 있는데, 평균 기온 1도가 오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폭염, 폭우, 홍수 이런 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 1.5도가 오르면 지구의 생명체의 18%가 멸종이 되고, 2도가 오르면 폭염으로 인한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식량 생산량이 25%가 감소하고, 그로 인한 식량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대. 어떻게 생각해? 되게 큰일이네. 그러니까 북극곰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이긴 하다. 참고로 대형 선박 한 척의 황산화물 배출량은 자동차 3억 7,600만 대의 배출량과 똑같다는데, 로우카본의 전철이 탈환되는 한국기계연구원에게 의뢰한 연소 실험에서는 로우카본 전처리 탈황제를 넣어 연소하면 이산화황 농도가 120ppm에서 0ppm까지 떨어졌다. 이거는 100% 없앨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황산화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대부분 연소 탈황하는 후처리 탈황 방식을 쓰고 있는데, 로우카본은 전처리 탈황 기술이어서 기존 방식과 혼용하거나 또 단독으로 사용하면 효과적인 탈황 효과를 볼 수 있대. 그리고 저유황탄이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경제적이고, 또 로우카본의 기술이 폐수같은 2차 오염 문제도 없고 설치가 어려운 선박에도 적용이 가능하대. 괜찮네. 여기서 보면 국제해사기구가 2020년엔 선박 황산화물 배출량을 3.5%에서 0.5%로, 203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40% 규제라고 써져 있는데, 근데 이산화탄소라면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보면 로우카본의 CCU 기술을 활용하면 CO2를 연료인 배기가스 세정장치 탈황제 등에 사용되는 탄산수소 나트륨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산화탄소를 뭐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 뿐만 아니라 다시 재생을 써서 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토종 기술이란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놀라운 것 같아. 그러면 로우카본의 기술이 되게 경제적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여기 보면 신문기사에는 기존 기술은 CO2 1톤을 포집하는데 약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로우카본의 CCU 기술을 활용하면 만 원의 CO2를 포집할 수 있다 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 15만 원인데 만 원에 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경제적인 거 아니야? 또 여기 보면 배가 정박했을 때 배에 빠르게 설치해주는 방식, 설치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란 거 보니까 되게 경제적이면서도 실용적인 것 같은데. 그니까 로우카본의 전처리 탈황 촉매 기술은 영국 로이드상급에서 1차 인증도 획득했고, CCU 기술은 2021년 6월까지 IMO 인증을 받을 계획이래. 되게 친환경적인 기업이네. 그리고 실용적이기도 한 것 같아. 이 기사를 읽어보고 속감이 어때? 요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규제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에서 되게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이건 개인적으로 내가 느끼는 건데, 요즘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봄과 가을이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런 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오늘 신문 기사 읽어보면서 기후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시험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거를 바꾸는 게 우리 한국의 토종 기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뭔가 요즘 말로 국뽕이 차오른다고 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오염물질, 이 기술이 오염물질을 이제 변환시켜서 다시 만들어내는 기술이잖아. 이거를 다시 기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나가게 된다면, 진출하게 된다면 더 뭔가 뿌듯하고 좋을 것 같아. 이러한 기술들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오늘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고 고생했어.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